자, 46번 보겠습니다. 제 사류 우연물별 지정 수량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보죠. 특수이나물 50L. 맞죠? 알코올 400. 동식물 유류. 요거는 만리터가 되는 거죠? 만리터. 그러니까 답이 요거네. 자, 그다음에 제4석유류 6000L. 예, 맞죠?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이제 3번이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1석유류 같은 경우는 비수용성이다. 자, 200L. 그죠? 그다음에 수용성이다. 이건 뭐예요? 자, 두 배니까 400L. 이게 이제 지정수량이 되는 것이고. 자, 그쵸? 그 다음에 제2석유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비수용성이다. 1000L죠? 1000L. 다음, 수용성이다. 수용성은 따버리니까 2000L 되고. 그 다음에 3석유류다. 마찬가지죠. 비수용성이다. 자, 2000L. 수용성이다. 그럼 얼마? 4000L.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면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되죠. 200, 1000, 2000. 그 다음에 수용성은 2배, 따블이니까 그 잡으시고. 특수 50. 그 다음에 알콜 400. 동식물 1000. 그 다음에 사석유류 6000이요.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자, 있겠습니다. 47번. 수방 기본법상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권자 누구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화재 경계 지구.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이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계 지구로 묶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시, 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우연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상 기준으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제조소라든가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지정상 10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배 이상. 그럼 요 제조소니까 10배 이상이니까 1번 나왔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내 저장소. 자, 150배 이상.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는 100배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자, 여기는 200배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송취급소 같은 경우는, 또는 안반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지정상의 배수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수의 관계 나오는 것이 요게 제일 중요하죠. 제10, 그 다음에 100, 외, 150, 네. 그 다음에 탱크는 200. 이렇게 외우시면, 좀 오래 갈겠죠, 기억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배수가 없는 거, 암, 이, 안반탱크 저장소, 이동식업소, 그 다음에 제1십, 그 다음에 100에, 150 내 200탱이. 자, 200탱이죠. 5개 탱크 저장소. 반드시 외워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요거 좀 기니까 줄어서 그냥 우리 뭐라고 부른다? 자, 소방시설, 자, 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 이거는 주택이라는 건가? 연립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다. 그럼 아파트가 해당되는 답이 되겠죠? 아파트는 뭐 주택으로 보진 않으니까. 자, 그렇죠. 아파트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50번.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정의된 업종 중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방시설을 갖다 하려면 이제 일단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가지고 공사해야 되니까 공사업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왔던 이제 공사를 똑바로 하는지, 그죠? 제대로 하는지, 관계, 법령과 도면에 마찰하고 있는지를 자, 감독하는 감리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정비업인데, 이 정비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인데요. 이 관리업은 소방시설 공사법상에 정의된 업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설계, 공사, 감리,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 이렇게 네 가지가 공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51번 봅니다. 자, 나왔던 문제죠.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시원 생활형, 일반형. 자, 일반형과 생활형인데 생활형은 뭐예요? 여기 취사가 허용이 되는 거는 생활형이고 취사가 안 되는 거는 일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피스텔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업무시설이잖아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죠.